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C 언어의 연산자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연산자의 종류에는요, 이런 식으로 뭐 1차식, 단항, 산술, 시프트, 관계, 비트, 논리, 조건, 할당, 콤마 이렇게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여기에 괄호 있는 대로 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화살표, 뭐 이것이 가장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느낌표에서 이 순서대로, 이 순서를 지금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요 놈이 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의 단항 연산식의 우선순위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산술 연산식, 그 다음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식, 관계 연산식,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부터 좌에서 우까 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단항 연산식의 우선순위, 요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연산자의 특징은요, 우선 증가 감소 연산자는요, 플러스 플러스는요, 이거는 일식 증가시키는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일식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요,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고요.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A라고 하는 변수를 A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이렇게 해서 증가하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하나씩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일식 감소하는 거두 번씩 준다는 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포인터 조작 연산자는 엔드는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고요. 곱하기는요, 어때요? 변수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A에서 엔드를 뭐라고 하냐면은 n%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스터리스크라고 해요. 각각 이름도 있는데, 뭐, 이 그냥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얘는 n%, 얘는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nt a는 3, 이렇게 준다는 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int 하고요, 여기다가, 얘는 뭐예요? 얘는 뭐죠? 얘 변수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내용이, 변수 내용이 ptr에는 변수 a의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으면서, 곱하기 ptr, 에스터리스크 ptr은 변수 a 자체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얘네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정리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size of 연산자는 앞에서도 우리 잠깐, 봤었죠. 그래서, 뭐예요? 변수형 배열의 저장소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요 프린트 F는 뭐냐면 출력하라라는 얘기고요. int 자료형의 크기, 이렇게 문자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ize of int 이렇게 하면은 int 자료형의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int의 자료형의 크기는 4바이트래요. 4바이트. 그럼 비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1비트는 8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거든요. 이것도 이제 단위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게, 자, 1바이트는요 어떻게 된다? 8비트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는요, 뭐냐, 부호를 나타내는 단항식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항 연술, 산술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고, 이항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보다 우선순위가 낮고, 그 다음에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만 하고 계십시오. 이게 퍼센트가요,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7을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요? 몫은 2 나오고 나머지는 1 나오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는 보통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MOD라고도 합니다. MOD. 그래서 MOD라는 건 뭐냐면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시프트 연산자는요, 값을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표현 방법만 보시고요. 관계 연산자는 뭐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얘는 이제 가끔 이제 한 번씩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얘는 같다고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같지 않다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가지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비트 연산자는요, 앰퍼센트는 논리 곱, 그 다음에 얘는요 뭐예요? 논리 합. 선택입니다. 얘는 베타적 논리합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A는 5, B는 3, C는 A and B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C는요, 3하고 5가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얘가 5하고 3이니까 3하고 5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15죠? 15? 그래서 15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 이진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 논리 곱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세요. 얘는 정보 처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데니까. 얘는 이제 논리합이라 그래서 얘는 더하기하고 같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베타적 논리합은 이런 식으로 꺽쇠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연산하는 방식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알아봤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괜히 신경만 더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 얘는 자 논리연산자에는요. 얘는 n% 두개 주면 논리곱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둘 주면 얘는 뭐가 되냐? 논리 합이 되고요. 느낌표 하나는 부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조건 연산자는요. C 언어에서 P 연산자가 3개 필요한 경우 유일한 사막 연산자가 조건 연산자다. 조건식이 참인 경우 수식 그리고 거짓인 경우 수식 이렇게 해서 땡땡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은 뭐야?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물음표 딱 주고 A하고 A 땡땡 B 이렇게 주면 A와 B 중에서 큰 수가 빅에 저장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정의만 간단히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자, 할당연산자는요. 는은 A와 B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B 값을 A에다가 넣는다, 할당한다는 의미고요. 플러스 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렇게 A는 A 플러스 B로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이런 애들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얘네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구성을 위해서 넣어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콤마 연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동일한 자료형을 나열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자, C 언어의 관계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하여 다음을 표현한 것은 A와 B가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같지 않다. 앞에 있었죠? 우리 어떻게 표현했나요? 띵, 띵띵 이렇게 느낌표와 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에 C 언어의 관계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관계 연산자라고 그랬는데 관계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는 뭐예요? 산술 연산자였죠? 나머지 구하는 거였잖아, 얘는. 얘는 관계 연산자는 크기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크냐? 그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A는 B 이상이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B가 A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얘는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좀 붙었는데요. 는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느낌표에 는 이런 거. 이거는 같다. 이건 아니다. 다르다. 자, C 언어에서 연산 우선순위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오른쪽 마지막 연산자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데요. 그래서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가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된다는 거, 얘가 가장 높은 게 되겠죠. 자, 다음에 C 언어 연산자 중에서 연산 기호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인 것은 그랬는데요. 먼저인 건 누가 돼요? 요놈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선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외우기 싫으시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들 한두 가지들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좀 너무 쓸데없는 애들이 많아서 자주 나오는 애들만 한번 쑥 훑어볼게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거 여러분들 꼭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얘네 그죠? 얘네 좀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음에 얘네도 뭐 모르셔도 되고요. 얘네도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 오프 연산자에 대한 것만 한번 그냥 정의만 기억하고 계시고, 산술 연산자, 뭐 산술 연산자고 시프트 연산자 그렇고 관계 연산자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다. 얘는 좀 나오는 애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 뭐 얘네도 됐고 조건 연산자 얘네도 됐고요. 할당 연산자도 됐고 콤마 연산자도 됐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연산자 우선순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크게 시험 보시는데 지장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